라디오 생방송 중 배달된 한 통의 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친구들과의 우정, 풋풋한 첫사랑에 적게 하는 따뜻한 감성 영화 순정. 무독하지만 정말 착하고 그리고 수호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도경수입니다. 라디오 DJ를 꿈꾸는 소녀, 종소옥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. 그리고 박영우 씨는 경수 씨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. 제 생각엔 박영우 선배님이랑 저랑 좀 약간 외모적으로 닮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두 분 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서 그 점이 정말 닮았다고 생각해요. 아까 녹을 뻔했잖아요. 좀 더 써요. 물론 박영우 선배님이 좀 더 그 어른이 된 역할 맡으셨다고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너무 좋죠. 요즘 대세인 응? 경수 씨랑 같이 네. 이게 출연한 것도 좋고 저희 조카가 경수 씨랑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나랑 닮은 거 같아? 그랬더니 네. 전혀 이라고 아이고. 경수 오빠가 훨씬 낫다고 아이고.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예. 경수 씨가 신우민 씨 촬영장에 호빵을 들고 응원을 갔다고 들었어요. 아우 우리 신우민 씨 맛있게 드시던가요? 네, 맛있게. 맛있게 안 먹었어요? 맛있게 드셨습니다. 맛있게 드셨죠? 네. 멤버들 촬영할 때나 뭐 어떤 공연을 할 때나 응원을 항상 네, 해주는 편이에요. 극 중에서 경수 씨는 소연 씨와 전라도 사투리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영화의 한 장면을 부탁해봤습니다. 어디 가냐? 보건소에. 못 하니? 보건소에 못 알아보겠냐? 약간 이런 거? 이런 거? 되게 무뚝뚝해요. 이거 어른 버전으로 한번 저희 둘이 한번 해볼까요? 어디 가냐? 보건소에. 보건소에 못 알아보겠냐? 보건소에 못 알아보겠냐? 아유 예. 연기 잘하시는데? 막걸리 생각나네요? 그런 얘기 느낌이 나죠. 저는 얼굴이 조금 까맣게 좀 타셨더라고요. 네. 네, 항상 뽀샤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방송이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점점 나중에는 오히려 하얗게 하면 더 이상하고 그 모습이 너무 편했어요. 유난히 하얘지지 왜? 저요? 그건 기분 탓이겠죠? 이제 메이크업 톤을 좀 빼서 다시 밸런스를 맞출까요? 저만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니 피부가 너무 우윳빛깔이셔가지고 지금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번 영화에서 경수 씨와 초연 씨는 애틋한 첫사랑을 연기했는데요. 경수 씨는 멜로 연기가 첫 도전이시잖아요, 이번에. 처음입니다. 그렇죠. 상대 역으로 우리 김소연 씨 어떠세요? 제가 언제 김소연 씨랑 또 멜로를 경수 씨, 소연 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좋았어요? 너무 편했어요. 동생이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. 소연 씨는 어땠어요? 저도 언제 경수